보건복지부가 무더위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집중 발굴합니다. 특히 주거 취약 가구와 장애인, 50세 이상 1인 가구 중 단전, 단가스 등 에너지 취약 가구가 발굴 대상에 포함됩니다. 복지부는 격월로 연간 6회에 걸쳐 복지 사각지대를 찾고 있습니다. 단전과 단수 등 39종의 위기 정보를 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담팀이 확인 조사를 하는 방식입니다. 이번 4차 조사는 9월 8일까지 실시되며 총 15만 명을 발굴하는데 무더위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찾습니다. 또한 이번 조사부터 위기 정보인 금융 연체 금액 조사 범위를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넓혀 채무로 인한 위기 가구도 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.